감싸줄게요. 후렴 부분에 나오는 네. 이제 포인트 안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묵찌빠 춤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네. 쌀부리 춤이라고 해서 네. 밝게 빛나던 여름처럼 감싸줄게요. 이번에는 이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앨범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본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번에 다이아 유닛으로 이렇게 컴백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멤버들의 빈자리도 솔직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앨범에서는 모두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주은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안 잡는데 네. 우리 이번에 또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정말 후회 없이만 우리끼리 열심히 그래도 해보자. 열심히 활동하고 또 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자, 보답을 하자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 멤버들이 되게 촬영하다가 되게 울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